그 장페이드가 이게 뭐예요? 이게 먹고 거 어디 간 거예요? 이거 보면 맨날 우는 줄 알겠어요. 그냥 편인가요? 네. 아니 근데 맨날 울진 않아요. 그냥 슬픈 장면이 있으면은 우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맞아. 지난번에 안 좋다고 난 살면서 그렇게 오열한 적은 처음이었어. 아, 개울고. 난 그렇게 억울함을 표출하면서 운건 처음이었어. 그냥 소설 보면서 흑흑흑 이렇게는 많이 해봤는데. 태아가 오열한 사건을 알려줘.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지? 승환 씨랑 저랑 내기를 했는데, 제가 이기면은 목구멍 장패드가 자기한테 있는데, 그걸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 이틀 만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인증샷을 보내주면서, 저 성공했으니까 목구멍 장패드 주세요. 해가지고, 목구멍 장패드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자꾸 무슨 트러블이 있는 거야. 목구멍 장패드를 뺏었다가 뭐 했다가. 근데 마지막에는 제가 그날 가져갈 수가 없어서, 그 다음날에 가져갔는데, 하나 나한테 이건 내기 상품인데 아니게 치겠어 해가지고 안도 안 보고 그냥 집에 가져갔어. 아나 이제 이걸 까볼까 해가지고 딱 열었는데 분명 초록색 목코코 장패드였는데 까만색이 들어가 있는 거야. 뭐? 뭐지? 설마 아니지? 하고 딱 들어가지고 펼쳤는데 크로스파이어 장패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가지고 바로 천만 씨한테 띠디디 여보세요? 아니 제가 방금 이거 열었는데 이게 뭐예요? 하면서 엄청 울면서 소리쳤어요. 처음에는 웃으면서 전화를 했거든요, 분명히. 말을 하면서 지가 억울했나 봐. 말을 하면서 울던데, 실시간으로. 아니, 처음에는 그냥 따지려고 이렇게도 속일 수 있구나 하고 실실 웃으면서 와, 진짜 헛웃음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장페이드가 이게 뭐예요? 이게 먹고 거 어디 간 거예요?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복받쳐 오르는 거야. 여보세요. 저 지금 방송 중이에요. 무슨 일이시죠? 아니! 이 장면 이거 네? 뭐요? 뭐요? 장면 이거 뭐예요? 무슨 장패드요? 왜 자꾸 장패드에 크로스파이어가 있어? 네? 뭐라고요? 내가 아니야, 바꿔놨는데 내가 얘기를 안 했구나. 바꿔놨어. 내가 다시 돌려줄게. 여보세요? 진짜 알았어. 바꿔줄게요. 기다려.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까봤어야지. 뿅! 그 다음에 이제 바꿔서 줬는데 내가 한번 열어본 다음에 다시 갈 때도 한번더 열어봤어. 또 숨겼나? 똥이나 먹어라. 저도 새아를 괴롭히지만 새아도 저를 이렇게 놀립니다. 오늘 보자마자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오늘따라 갑자기 그등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딱 뒤를 보자마자 뭔가 오늘따라 못생겨 보이는 거야. 그래서 보자마자 근데 오늘 왜 그렇게 생기셨어요? 보자마자 아니, 오늘따라 뭔가 이상한 거야. 오늘따라 초췌해 보이고 뭔가 헬쓱해 보이고 좀더 얼굴이 부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쩍그쩍. 나 도박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아주 그냥 안 좋은 거나 안 좋은 거는 다 섞였어. 본인도 근데 한잔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다음날에 알고 죽겠다는 안 나와요. 그냥 택시에 토를 할 정도지. 알고 죽겠다. 야! 안 내가 그때 변명을 했잖아. 나 그때 되게 한 2년 만에 한 거라서 그 이후로 한 적이 없어요. 나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내 처음을 너가 본 거야. 처음 왜제 앞에 나시는 거예요? 갑자기 얼굴 보니까 올라왔나 보지. 택시에서 딱 옆에 돌아봤는데 인정한다. 씨! 충만님, 대한민이 아까 못생겼다고 한거 미안한데 사과하기 부끄럽대요. 안 미안한데? 전혀? 미안했어? No. 아니? 왜안 미안하나? 미안해가지. 아니? 안 미안해! 우리 왜 그따위로
이렇게 생기셨어요 라고 말했으면 미안해. 그렇게 말 안 했어. 왜 그렇게 생기셨어요 했어. 그럼 미안해야지. 오늘따라 초췌해 보여서 그렇게 말한 건데 그게 상처가 됐다면 고민. 그럴 리가 없어. 어, 아니 충환씨가 스튜디오 정리한다고 바쁘거든요. 아 근데 스튜디오를 정리하면서 크로스파이어 장패드가 있는 거야. 그거를 나한테 주면서 너 가질래? 꺼져! 태워버려.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프레젠토야! 말뚱땡아! 아니 왜 내 가방에 이걸 넣어놔! 후배 넣기. 아 내 가방에 크로스파이어 장패드 넣어놨어! 경이다. 땅처리 안 해. 후배 넣기! 나무! 나 이거 말고 여기 플스5 소매 넣기 좀. 플스5 있잖아 저거 플스5. 진짜? 그 충만 씨가 커피 사러 간다고 잠깐 따라가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딸기님이랑 술자리 좀 마련해달래요. 얘기하다 보면은 음암무시한 꿀잼 저스트 채팅이 나올 것 같다고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응 꺼져 이랬어. 그리고 왜 안 될까? 그래가지고 나의 질풍 노도의 시기에 대한 부끄러움 숨기고 싶은 흑역사가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흑역사 중에서 그 빈대떡 만든 거는 순위가 몇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한 3위 정도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넌 그러면 진짜 과거가 깨끗한 거야. 넌 완전 클린한 사람이구나. 그럼 도대체 당신은 얼마나 과거가 많은 사람이길래 이 정도면 클린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영원히 해금되지 않을 겁니다. 흑역사는 감춰야 되기 때문에 절대 말하지 않을 거예요.